양 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포FC의 역사적인 홈 개막전 경기입니다. 자, 시즌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또 한번 K리그2에 처음 입성한 이 김포FC가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포FC 축구단이 시민들의 이제 소통 역할을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산 인해입니다. 꾸준히 관중들이 입장을 하면서 경기장이 가득 찰 것 같은데 쪽을 좀 뚫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서범인 이동률 선수가 선발 출전했죠. 이동률 선수는 작년 시즌 제일 오히려 전반전의 유효 슈팅 개수는 김포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낌인데요. 자, 그리고 슛! 들어갔어. 그냥 가면 골! 와! 이게 손석규! 김포FC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그렇죠. 네. 야, 이거 좀 오른발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 들어갔어요. 김포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승자쇼 들어가는데 오른발 슛. 넘어갔어요. 김다솔 다시 손석규 들어갔어. 손석규 그 빠른 가나요 계속? 예. 오, 자 이 스피드 그대로 연결됐어. 한정우인데요. 한정우 왼발 들어갑니다. 골. 손석영이 주고 들어갑니다. 박대한 왼발로 붙여줍니다. 자, 높게 뜬 볼. 자, 골! 윤미래 선취골! 1대1 선수입니다. 자, 윤미래 선수 김포FC 홈 개막전의 역사적인 주인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골이 김포FC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크로스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자, 먼저 네, 여기 잡았습니다. 다시 가운데를 흘려줬습니다. 여기서 슛! 흘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박대현 슛! 골대! 다시 슛!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볼 살아있어요. 접어놓고 경기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김포FC의 정말 여러 차례 슈팅이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길게 붙. 자, 맞았어요. 자, 윤미로 그대로 갑니다. 윤미로. 윤미로 접어놨습니다. 윤미로. 하지만 네. 지금 윤미로 선수 김현수가 받는 볼. 슈팅 타임이 좀 늦었어요. 왼발 슛! 손석영이 추가 골. 2대1입니다. 자, 손석영 선수 올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을 팀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한 정말 손석영 선수 개인 능력으로서 팀의 두 번째 골, 자신의 올 시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요. 앞에 수비 선수 한 명 있었습니다만은 왼발 슛!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이 김포FC 개막 경기를 보고 있는 많은 팬들로 하여금 정말 축구의 묘미,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끽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경기장 바깥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지금 지켜봐주고 있는데. 자, 수비수 두 명 사이 오 텐트처럼 맞았어요. 다시 왼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자, 이동률 수비수가 많은데 이동률의 날카로운 슈팅. 이수비라는 위치를 빨리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네. 손흥민 선수 헤더 골대 맞고 자 이동률 골 기뻐 막아냈어요. 자, 여기서 이동률 반대쪽 슛! 짱구예요! 자, 이성률 선수! 이성률의 선취골! 자, 드디어 서울이랜드에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네.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재우의 롱드로인. 슛! 골이에요! 골! 자, 아세로! 아세로 선전! 서로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은 장면이었고요. 네. 숨 쉴 틈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원식의 헤더, 김선민 지금은 스톱해야죠. 스톱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지금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의식이 없어요. 자, 기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확보해야 돼요. 자, 빨리 지금 의료진이 긴급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걸로 보여지. 지금 이 장면에서 벌써 위험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지금 머리끼리 정면 충돌을 했고 떨어지자마자 선수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다행히 긴급한 상황은 모면한 것 같습니다. 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은식 선수. 네. 선수 매뉴얼을 잘 갖췄거든요. 네.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졌고 김은식 선수 다행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난타전 끝에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경기는 뭐 김포FC 홈 경기를 멋지게 치러냈습니다. 네. 점유율도 비슷했고 슈팅수는 서울드랜드가 18차례 네. 유슈팅은 10대10으로 같았다. 자, 오늘은 뭐 축구의 승리였네요. 아, 축구의 묘미를 마음껏 느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현장을 찾아서 축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또 축구를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 되는 걸 보면서 K리그 입성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